아멘. 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참 기도하기 좋아요. 해보면 할수록 기도가 잘 되어지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금요일을 준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기도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딱 정하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이 총회를 다 열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어떤 결의사항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결의사항의 공통 분모가 동성애에 관한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동성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이 동성애를 통하여 사단 마귀는 어떤 전략 전술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대한유장로의 통합측입니다. 합동측에서, 개혁측에서 자랐다가, 제가 마지막에 있던 부모님이 계시는 교회가 통합측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장신대를 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통합측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여자 장로, 여자 목수 안수 허니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성경적이지 아니다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적응하기도 어렵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통합 측에 있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기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체계와 또 어떤 제도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서 성경대로 믿고 간다면 무슨 체제가 문제며 교단이 문제겠는가?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저희 대한유장로의 통합측 100위의 총회에서는 동성애와 또 동성이 결혼하는 것의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회 개헌 특위가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건전한 성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 질서까지 붕괴시킨다. 동성 결혼은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않으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 개정 헌법의 현행 헌법처럼 결혼을 양성평등의 기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전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영법 92조 6항 폐지도 반대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조항은 군대라는 특수 환경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기 문란 행위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상급자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많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너무나 저는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가서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혐오 배척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인정함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여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다짐까지 이렇게 넣어서 우리 통합 측이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단의 조치도 나왔는데요. 이것도 결의인데, 어떤 결의를 했냐면 신학교육부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남녀 결혼 제도를 가르치도록 해달라라는 안건을 제안을 했을 때한 목사님께서 신학교육부가 청원한 것만으로 동성애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고 개의안을 냈습니다. 그 개의안,
그 새롭게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온 안건이 아닌 새롭게 그것을 새로운 그 개정안을 낸 거죠. 그 개정안은 뭐냐면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나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 소속 7개 신학대 입학을 불허한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직원은 총회에 회부하고 징계 조치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동성애의 찬성으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유엔도 이미 장악되어졌고 전 세계가 유럽은 이미 이제 쓰나미처럼 쓸어버렸고 미국도 쓸려가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그래도 좀 그래서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 그렇게 순교자를 많이 배출하더니 그래도 긍휼을 베푼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을 베푼다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데 이 모든 세상을 시험할 시험의 때에 그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어떤 약속처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폭군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하게 자신이 보고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아직도 미국은 쇠잔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전 대통령이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고 선언을 했고 백악관을 동성애 찬송,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런 이 뭐 이렇게 예, 그 뭐 이런 장식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동성애자들을 불러서 축하 잔치를 해줬다 이 말이죠. 기다를 동성애 나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 엄청난 세력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미국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미국이 살 수 있는 길을. 예.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 모든 이 흑암의 세력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가장 마지막의 전쟁 대상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 그렇게 반항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연합하여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존속하느냐 마느냐는 이 기독교 정신을 우리나라가 지켜내느냐 이 기독교 정신을 지켜내려면 두 가지예요. 유럽이 망한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성애를 인정한 거예요. 그 동성애가 얼마나 사탄이 전술 전략으로 선택한 최고의 전법인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성애를 허용함으로 이 기독교 국가가 다 망한 거예요. 동성애 국가는 전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자유롭게 허용함으로 왜? 동성이라는 이론이 맞는 것 같거든. 왜? 하나님은 남자만 사랑하지 않냐고 여자도 사랑한다. 양성평등이라. 여성 인권 신장이라는 말로 다가올 때 뭐 특별히 뭐 그래 맞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에 기독교적 정신을 말살시켜서 나라를 망치려는 이 계산된 사람들이 싹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 서양에도 좌파가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강남 좌파 있다 하듯이 그것도 좌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레닌과 막시즘 예?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고 중국의 마오쩌둥 이 마오이즘을 추론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신적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서양이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이 전략에 결국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나라가 망했고 두 번째는 이슬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을. 이슬람 사람들은 부인을 몇 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4명을 공식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결혼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결혼 전략으로. 결혼 전략을 가서 자기 자식을 낳게 되는데 자기 자식에게 당연히 이슬람의 법도를 따르게 하는데 만약에 이슬람의 법도를 따르지 않냐고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명예살인해서 죽여버려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부모의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슬람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안 낳아. 그런데 뭐 이슬람은 뭐요? 네 명의 부모를 도, 네 명의 부인을 둬가지고 자식을 둘만씩 낳는다. 여덟 명이에요. 기하급수로 30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30년 안에. 30년 안에.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을 수용한 이것이 결정타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서양의 나라는 망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할랄 푸드라고 해가지고 또 충남 어디에다 또 만든다고, 지난번 전북 정읍 어디다가 뭐 만들려다가 안 됐거든요. 그쪽 전북 어디에다가 하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는 충청도 어디다 또 한다고 그래요.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이 나라가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끝까지 존속하려면 우리나라가 기독교적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세워진 1948년 재헌국회가 되어져서 이 나라가 기독교적 정신에서 장로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 나라가 기적같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헌법이 미국의 그런 헌법 이런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호하게끔 이렇게 딱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헌법을 내년에 바꾸려고 하는데 이 헌법을 바꾸려는 자들이 사회주의 쪽으로 바꾸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슬쩍 성평등이라는 것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지난번에 뭐요? 뭐죠? 그 무슨 법을 통과 못 시켰죠?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시키려다 안 됐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고 있는 2년 전에. 이걸 해서 안 돼가지고 이제는 성평등법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알았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결국에 기독교인들을 없애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교단에서 오래 우리 교단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에 관한 결의상을. 예? 우리나라만, 우리 교단만 한 게 아니라 합동 측에서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를 교단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교직원 채용도 금지한다. 심지어 이 합동 측에서는 뭐까지 결의했냐면 세례나 주례를 동성애자가 요청할 걸 요청했을 때 거부할 수 있고 그를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게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이 나라에서 하는 거 법 위에 그 공동체가 더 큰 거예요.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나라도 종교법은 다 따라가는 거니까 합동 측에서는 거기까지 결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 총회에서도 동성애 지지하는 목회자는 면직하거나 출교할 수 있다라고 감리교 총회에서도 결의를 교리와 정정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침례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가장한 동성혼 합법화와 군법 제92조 6항 폐지를 반대한다. 그리고 천만인 서명을 받기로 하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장 고신 측은 동성애에 관한 총회 차원의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이 동성애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구해서 1년 뒤에 발표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교회 교단들이 이 동성애 관련된 사항에서는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장신대 학생들이요. 네? 데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요?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옹호자들, 동성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학대학을 입학을 불허하고 교직원 채용을 안 한다니까 이것은 너무 잔인한 조치다. 그러면서 막 들고 일하고 데모했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다 제정신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정신인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동성애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설교했는데 동성애가 이 성경적으로는 어떤가를 살펴보게 되고 이 동성애가
얼마나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렉스와 마니 막스이즘 여기와 하고 마오이즘 마오뚜둥 마오뚜둥주의가 가지고서 사람을 공산화시키는 사회주의로 만들어 기독교를 첨예하게 없애기 위한 그 이론과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내는 사상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전술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동성애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 기독교는 끝나고 주님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끝까지 여기에서 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이겨낸다면 그래도 마지막에 끝머리에 살고 있는 몇 사람이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 속에 한국이어야 돼요. 유럽은 못했어도 종교계 그랬던 유럽은 못했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요. 지금 과도기 있어요. 지금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를 먹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전략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연합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성경적으로 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인가? 물론 동성애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온 다음에 얼마든지 그 사람을 포용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동성애 일종의 죄라고 칩시다. 죄인데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죄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조장하고 잘한다고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지만 잘한다고 이들을 칭찬하고 이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죄를 마음껏 지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동성애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은 양심이 마비돼 버려요. 양심이. 이것이 왜 그러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도록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동성이 결혼하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동성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엄마 역할을 나눠서 입양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남자가 둘이 사랑한다는 것은 일평생 가지 않습니다. 일평생 가는 동성혼자 거의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안에 다 헤어져요. 왜? 성적 쾌락을 위해서 만났다가 그게 틀어졌으니까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방한 자녀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녀를 이방 안 해요, 대부분. 그 가정이 파괴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남녀를 만든 것이 단지 가정을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인 거잖아요. 거기에 엄마의 모정이 나오고 부정이 나와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것은 뭐요? 모든 제도와 어떤 법칙들을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촛불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나오게 된 것들도 그와 비슷한 이치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은 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법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법이 잘 되었습니까? 법으로 아니 아니고 대중민주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동성애고 이 동성애는 결국에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성령의 회개까지는 역사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을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할 수 있고 저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내부적인 규율 통제 기관이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아무리 타락해도 요건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동성애예요. 그럼 이 동성애 왜 나왔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여자로 사는 게 싫다. 나는 당신이 나를 창조한 대로 나는 살기 싫고 나는 반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사단의 모습을 정확히 인류가 표현하는 것이 성이라는 이 젠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서 죽이려는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파괴해서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독교인들을 박멸함으로 완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성애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좀 그래도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그래서 이 동성애는 결국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결정적 표현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동성애에 관한 신약성경의 바울의 정의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그럼 동성애에 대한 최종적 결론은 뭐냐? 동성애에 대한 최종적 결론은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자,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6장,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지만 고린도전서가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격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동성애를 방조하거나 용납한다면 지금 미국의 장로교 우리 PCUSA라고 우리 장로교 통합 측과 같은 자매 교단이 있어요. 서로 목사를 인정해주고 거기는 뭐 절차 없이 받아주는 그 미국의 장로교는 동성애를 인정을 해버렸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동성애 목회자를 안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타락해 가는데 한국 교회만이 아직까지 괜찮은데 이 한 교단 기독교의 장로의 쪽 측에서는 섬돌향림교회 이런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쪽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중에서도.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만큼은 이번에 동성애에 관한 뭐 이렇게 반대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동성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뭐 동성애는 다른 거 보니까 뭐 우상 숭배하는 자나 또는 뭐 간음하는 자나 그다음에 뭐 술 취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자 뭔 그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유독히 우리는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기울여 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저의 그 같은 그 친구로 지내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하나의 그 SNS를 받았어요. 묻지 말고 이분 한번 꼭 들어보라 라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는 어떤 주소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듣다가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하구나. 아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교회, 아니 우리나라를 살리고 유럽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아는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울산대 법벌을 전공하는 교수입니다. 울산대 교수인데 이정훈 교수라는 교수예요. 이 사람은 승려였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강의는 자기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종자연이라고 하는데 이 종자연은 불교의 사람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으면서 이 기독교를 공격해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는 조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좀 몰라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10년 전에 2007년에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골수 악질이었는지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지나다가 보면은 지저스 러브 유라고 고려 은단인가 무슨 뭐 있었어요. 그럼 많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 편향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의 제소를 해서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집요하게. 그리고 이 사람이 대강고 사립학교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적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의 아이들이 종교 수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아주 그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교 편향 방지법을 기획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박멸해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없애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배너하고 비슷해요, 이야기가. 기독교를 알아야 내가 기독교 이것들이 다 거짓말, 이거 사기꾼들, 오늘날에 문제 일으키는 교회, 대형교회들 다 이것들 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야 되냐. 내가 이들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시간만 나면은요 TV를 봤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채널을 돌려가지고. 왜? 공격하려고 이제.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와서 CTS 방송을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죄인임을 시인하는 이런 극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죄인? 웃기고 자빠졌네.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혀가 굳어졌다는 거예요.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혀가 굳어져가지고 말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즉시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즉시. 이게 기노스코적 알미 아니 오이다적 알미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알아져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신다면 나는 지옥에 들어가도 살롬이다. 나는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야 될 아주 나쁜 죄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 확 깨달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제 죽었네.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게 돼가지고 그것이 2007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제는 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이 참복음 예수만이 진리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는 숨 별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놔둬서 내년에 법이 헌법이 지금 개정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법으로 한번 딱 지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헌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민법, 형법, 사법 모든 게 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그 다음에 모든 법들이 다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싹 바꿔지면 이 나라는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때 혀를 굳게 만들어서 방바닥에 쓰러지게 만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 것인가 생각해서 이제는 내가 목숨 내놓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사회학, 법학 이런 것을 전공한 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막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 이분이 군대 가서는 승려가 되어서 군대에서 군승을 해가지고 육군 공군 장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의로운 의를 위해서 사는 투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혀가 굳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도 전혀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러더라도 깨달아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살려준 마음에도 감사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에서 살겠다고 하고 나와서 회개하고 보니까 모든 만물이 나뭇잎 하나도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투쟁, 어떤 멸망, 그냥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보이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하여 기독교를 공격해서 박멸하기 위하여 전략가로 지금까지 애써왔는데 내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많이 해도 잘해도 우울하고 쓸쓸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좌파들이 강남 좌파라 우리나라도 있는데 서양의 좌파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이 동쪽에 있는 우리 소련 구소련하고 중국이 공산당 아닙니까? 이쪽 공산당은 실행에 옮긴 공산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럽에는 이론만 공부하는 공산당. 우리나라 보자면은 북한에는 실행에 옮긴 공산당이라면 남노당이라고 남쪽 노동당은 이론만 가지고 있는 노동당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서 북한이 이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북한의 공산당하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얼싸안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남노당이 이거 틀리다는 걸 알아요. 아 이게 아니 뭔가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실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남노당 사람들이 전부 박한영을 비롯해서 북한을 올라갑니다. 북한을 올라가가지고 김일성을 찬양 우리가 이제 공산 국가를 한번 세워보자. 에? 지주 없애고 평등한 세상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 뭐요? 김일성이가 다 포용한 데 대해서나 다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부주석도 만들겠지만 어느 날 싹 수청에 다 죽여버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 당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 당의 말을 안 들으면 완전히 죽여버려. 지금 강남 좌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고 열심히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들이 완성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도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나머지 모든 사람을 싹 수청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남한의 좌파가 북한하고 통일되면 북한에 한잔할 것 같으나 그때 되면 가만둘 것 같으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뭔 아는 사람은 씨를 말릴 것이다.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엄청난 사상 연구를 했어요.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을 연구했어요. 이념 사상으로 어마어마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쪽 방면에 막 엄청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저도 조금 공부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저도 85학번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런 좌경화 의식과 교육을 암암리 했어요. 암암리. 저희 학과에도 몇 명이 거기에 가서 아예 수업도 빼먹어요. 시골에서 어머니가 논 팔아서 소 팔아서 주는데도 그것 갖고 공부 안 해. 오직 뒤에 가서 막걸리 먹고 이 나라의 주체 사상 그거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죠. 약 1년인데 6개월 집중적으로 공부를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기독교하고 유물사관하고 딱 부딪혔어요. 나를 가르치는 선배는 유물사관으로 모든 것은 계급투쟁이라는 정반합으로 투쟁해서 일어나서 다시 합의하면 또 저기서 반대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사회는 진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흘려야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좌파들은 누가 피 흘려 죽는 걸 원해요. 그래,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인권 얘기하고 막 데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이 공산당의 이론만 갖고 있다가 이 1917년에 이 저 소련이 공산화 되잖아요. 이 공산화 돼가지고 이 소련이 진짜 지주를 다 없애고 농민들이 일어나서 좋은 세상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에 무엇입니까? 1990년에 소련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당을 하는데 계급을 타파하는 것으로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문화혁명을 일으켜요. 사람을 의식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구조를. 사람의 의식구조를 세뇌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청년들을. 그러면은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 그래서 이 공산화가 되면은 지상 천국을 이룰 줄 알았는데 서양에서 공산당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 그쪽의 사람들은 야 이것이 바로 진짜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공산국가를 만드는 구러시아와 공산당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당이 장악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노예가 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다 내줄 것처럼 다 하지만 나중에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있다가 아, 이 마오쩌둥이 얘기했던 문화혁명이 필요하다. 이 사람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구조를 바꾸냐?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잘못됐지? 어디가 잘못됐지? 이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투쟁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깨이게 만들어서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을 만드느냐? 이것은 성평등에서 온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 남녀평등 얘기를 한 거죠. 남녀평등은 뭐 그렇게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평등, 남녀평등이죠. 이 남녀평등을 주장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 남녀평등이 아니에요. 너가 여자냐? 여자라는 것은 네가 사회적으로 여자라고 어릴 때부터 치마를 입고 소꿉장난을 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자라고 네가 인식할 뿐이야. 그러니까 너를 여자라고 하지 말고 너를 남자라고 해. 네 마음대로 너를 선택할 수 있어. 너의 성을, 젠더를 너가 선택할 수 있어. 이 구조가 돼야만이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이것이 자유롭다. 이런 사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우리가 어떤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됐구나. 여기에서 해방이 돼야 탈출을 되어야 우리가 참 자유로운 세상, 이 천국 같은 세상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남자 여자로 만드는데 성을 네가 결정할 수 있다.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요? 성을? 부모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역해라, 거부해라. 이것이 너희 젊은이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뭡니까? 선생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 것이 아니라 선생도 얼마든지 우리가 몰아낼 수 있고 선생도 우리가 때릴 수 있다, 얼마든지.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왜 선생님은 제도를 만들고 우리는 짧은 치마를 입지 말아야 돼?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지. 당신이 왜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이것이 학생 인권 조례예요. 근본 시작이. 그래서 모든 기존 체제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파들 생각은 뭐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거기에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자기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탄의 전략에 자기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이 성평등이라는 거, 이 동성이라는 거, 동성이라는 게 뭡니까? 성평등이라는 거잖아요. 이 성평등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좌파들이, 공산화 세력자들이 사회주의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혁명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성평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그 보시면 아시지만 그 뭡니까, 시민 주도의 혁명이나 주한미군 철수구나 뭐 강정 해군기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또 이번에 사드 반대하는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해요. 왜 그럴까요?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의식화를 시킬 수가 있고, 깨어나게, 자기들 말로는 혁명이라고 그러고 자기들 말로는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이, 기존의 같은 생각을 깨우쳐서 뭘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마지막의 단계는 성평등, 성주류화입니다. GM이라고 하는데요. 성평등, 성주류화입니다. 성주류화는 뭐냐? 이 성주류화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때 비로소 행복과 만족, 하나님의 법 아래 가정을 이루어서 가장 행복한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기독교가 국가가 차지하게 되니까 기독교 국가를 박멸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걸 거부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항하게 만들어서 꼭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을 내년에 헌법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성평등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모든 제도가 다 거역돼 버립니다. 싹. 부모가 네가 왜 부모여야 돼? 네가 부모가 뭔데? 내가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모든 기존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죄인 줄 아세요?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죄입니다. 질서가 파괴되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내 마음대로 살지? 이것이 죄의 시작이거든요. 사탄 마귀가 그것을 시작했어요. 먼저 왜 나는 종으로만 있어야 돼? 나도 경배받고 싶어. 이렇게 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질서,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이 위치를 망각하는 거죠. 그것을 깨부시자는 것이 지금 성평등, 성주류화 이끌어가서, 이것이 이 생각들이 이미 미국에는 히피적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자라서 지금 미국도 UN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1980년대에 중후반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하고 있고 도지사하고 있고 국회의원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 12명이 들어가 있죠. 이들은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음을. 그러나 지금은 몰라요.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해답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가 있어야 될 존재의 어떤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두가 다 천국 들어가게 전도하려고 우리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계급투쟁으로 지주를 몰아내는 것이, 이것이 지상천국을 이룰 줄 알았는데 구소련과 중국 보세요. 지상천국이 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을 바꿔가지고 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든다 그건데, 의식을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성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평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평등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평등을 인정해주거나 법으로 만들게 되면
기독교적 정신은 완전히 그들에 의해서 말살당합니다. 기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 되면 되잖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자기가 알아요. 그렇게 가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93% 에이즈가 다 이 동성애자들, 특히 남자들이 70%가 이 동성애다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1년 예산에 3,600억 원이 지금 돈 나가고 있어요. 다 국가의 세금으로. 그들은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인생이 파괴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놓여야 되느냐, 어떻게 의식화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한번 그렇게 물을 들어버리면 죽을 때까지 못 깨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대학교 때 6개월을 1년을 공부를 했는데요. 싸웠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전태일 열사, 5.18 정신 수많은 공부를 다 해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노동자로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일으켜서 그 지주를 그 회사의 사장을 없애고 하는 모든 방법을 다 공부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철저히 전략화된 좌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 나라도 어느 순간에 후회할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만약에 사회주의 되면은 영락없이 북한 될 거거든. 북한처럼 똑같이 되거든. 자기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완전히 노예, 거역하면 무조건 뭐요? 숙청. 이런 단계가 반드시 가게 돼 있거든. 근데 지금 잘 모르죠,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 성주류화를 거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서양은 이걸 인정했다가 결국에 서양이 망하게 돼, 기독교가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면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으로 지음받은 천사가 어떻게 창조주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이 모든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합쳐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다 합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이지만 기독교적 아닌 카톨릭 보세요. 다 이쪽에 참여합니다. 진실로 기독교인만 이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거역적인 태도의 총결합체입니다. 이것은 지금 좌파들이 실제적으로 공산을 이루었어도 행복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다시 자기 부하로 만들려 하는 전략으로서 전개된 가장 첨예한 전략 전술입니다. 이 전술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헌법에 그것을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 그걸 반대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게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세대의 내년의 헌법이 이게 되어버린다면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겨낸다고 한다면 서양도 해보지 못했던 기독교 국가, 참 기독교 국가적인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동성애자 반대한다 이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모든 좌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모아서 하나의 마지막 전략으로 이것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략을 국률의 차원에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서양이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요? 기독교적 가치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
아무리 평등한 일 세상을 이어도 그 위에 군림하는 놈이 있잖아요. 김정은 보세요. 평등한 세상 만들어야 돼. 평등한 세상입니까?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부패한 속성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자기도 거기에 빌붙어 있으면 편안하니까 박수치는 거죠. 박수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주리와 지엠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서 꼭 이 나라는 서양처럼 되지 말고 동방에서 이 정말 서양의 종교계 하듯이 종교개혁을 이룬 그런 복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의 좌파들이 무엇 때문에